그리고 공룡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능선 모양이 공룡 등뼈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 공룡 능선. 백두대간 줄기답게 힘찬 봉우리들이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설악산 최고 능선, 저 거친 능선 종주가 이번 산행 목적입니다. 산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완주를 한 거,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 갔는데 내가 이거를 못 해내겠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산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주거든요.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그래서 고통을 또 이겨내고, 그래서 산이 참 좋아요. 이윽고 해발 1400m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대청봉까지는 2시간 30분 거리. 등산객들은 잠깐 쉬고 대청봉을 향하거나 하루 쉬고 다음날 산행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설악동을 출발한 뒤 처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무거나 배 속에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대요. 북하고 참치 넣어가지고 결국은 저 초탕 맛을 냈습니다. 예술이죠, 대님. 산행 후 밥맛은 말 그대로 꿀맛이죠. 능선 넘어 해가 기웁니다. 지친 다리 쉬어가라고 산에서는 밤이 일찍 찾아옵니다. 자, 공룡으로 출발. 네, 출발. 새벽 6시 다시 산행을 시작합니다. 렌탈 안 계산 잠깐만. 얼마쯤 지났을까요? 설악 능선 멀리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납니다. 어둠 뚫고 산행팀이 도착한 곳은 신선봉. 정상에 서면 암벽 등반지로 이름난 천화대가 눈앞에 가득 찹니다. 하늘의 꽃밭이라는 뜻의 천화대인데 정말 이게 운무가 깔리면 저 범봉이 꼭 범선 덧단대처럼 구름이 흔들어라는 그런 풍경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형용사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윗길이기에 그 이름이 천화대일까. 온무와 짙게 깔린 구름 밀어내며 해가 솟아오릅니다. 설악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공룡 능선 타고 가는 길. 그 명성만큼이나 거칠고 험한 바윗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공룡 능선 심장에 다가섭니다. 빼지만 게 1, 2, 7호야. 맨 뒤에, 네. 가운데요. 가운데 큰 거. 아. 저기 가운데 저 보이는 게 저게 큰 사방. 공룡 능선 종주의 맛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친 암봉들을 한눈에 조망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삐죽한 것이 이 설악산 공룡 능선에서 아주 유명한 1, 2, 7호봉. 설악산 하면은 1, 2, 7호봉 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 근데 저 정상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좀 위험해서 그렇지. 하게 말이죠. 네. 아. 1, 2, 7호봉은 공룡 능선 중에서도 최고 봉우리로 손꼽힙니다.
해발 1275m. 그 위용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을 수 없어 해발고도 127호가 그대로 이름이 됐습니다. 바위산 공룡능선에서 처음 만나는 물줄기입니다. 이 설악에 물이 많지만은 공룡능선에서 유일하게 이게 물이 있거든. 예, 참 좋아 이게. 잘 이게 뭐야 산 아래에서 마시는 물하고. 다르죠. 예예. 예. 이게 안반하고 이래갖고 정말 이게 좋아요. 예. 또 바위에서는 좋은 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공룡능선 5.1km. 127호봉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지고 내리막과 오르막길이 반복됩니다. 드디어 127호봉 능선을 지납니다. 거칠어집니다. 여기는 공룡의 품 안입니다. 아, 127호봉이 저 안부 있죠? 저 127호 안부가 공룡 능선 안에서 딱 중심 부분이거든. 심장 부분. 아까 우리가 그 방장님하고 물 마셨던 데는 공룡의 그 젖줄기. 예, 그 부분. 그 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저 바람 막 불었죠. 127호봉 밑에. 그게 풍력이라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몸에. 그 공룡의 그 날개지. 그 127호 보면 그 공룡의 심장 부분이에요, 저기. 부자지간에 오신가 봐? 부자지간. 부자지간에? 부자지간에 오면 산행이 좋은가요? 아, 저 재밌죠. 분들 아시겠네. 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오신 거예요? 마등에서 비박하고, 예.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산행 되세요. 예. 결코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듯 공룡 능선 종주 마지막 길은 오르막길이 계속됩니다. 오늘 마지막 공룡. 얼마나 많은 봉우리를 올랐는지 기억이 가물거릴 무렵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한번 오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설악 최고 능선. 말로는 그 감격 다 표현할 수 없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마음 한 자락 내어주고 옵니다.